말이 세계에도 앞장서지만은 우리가 북녘땅보다 최하 22배 이상을 잘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저는 전기도 없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땔감 아끼기 위해서 11명 식구가 한 방에 잤습니다. 포로 수용소입니다. 구석쟁이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그 당시 지금 용어로 요강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온 식구가 다 쓰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요강 찾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났습니다.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이 요강을 내가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프인지 풀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잖아요. 그때는 불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불편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10위 정도 되면 행복의 만족도도 10위는 돼야 되는데 작년 말 통계로 보면은 세계의 149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만족도 등수로 따지면은 몇 등이냐? 62등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왜 행복의 만족도는 이렇게 낮아야 되느냐? 불안의 점수가 있다면 불안의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데 우리나라가 67점이나 되어져서 마음속에 불안도 가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져야 되겠고 세계 앞에 우뚝 섰는 대한민국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것밖에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나무 비어다가 교회 짓고 흙벽돌 찍어서 교회 설립하고 굶어가며 교회학교 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종들 뒷바라지하여 오늘 우리 교단 9,341개의 교회 239만 9,219명의 성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 시부 목사님만 해도 2만 1,050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어서 이것이 거듭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육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더더욱 잘 살아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날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위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아합 왕은 궁궐을 금으로 만들어놨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찬송 읽고 기도가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이라고 남들은 바라보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천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생을 얻어서 세상 우리 뭐 그렇게 부러운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아멘. 아멘. 다른 데 가면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수중전, 공중전, 생화학전까지 다 거친 모세. 이제 세월 흘러가 보니까 주여 내가 과거에 고생도 많았고 수고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고생한 연수보다는 내 삶이 앞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날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앞날은 더 잘 뜨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면은 살아가고 예수 이름 붙들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에게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신감 하나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성경 말씀 한 절만 전해도 된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논문을 수십 편을 썼지만은 논문 수십 편 모아도 성경 말씀 반절도 못 따라간다. 성경 말씀 31,173절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성경 안에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약 2,61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은 잘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장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 역사 교수님들이 내놓은 책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풍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 산골 방문을 순행을 가셨습니다. 영수님 댁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영수님 댁에 주무시는데 밤에 배가 살살 아프고 갈 곳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진지 알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탁 나오다가 한국의 문기둥, 이 문설주가 얼마나 낮아요. 성교사님 키는 이따만하게 키 큰 성교사님이 딱 나오다 이마가 팍 부딪혔습니다. 별이 반짝하다. 어주여, 이 별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입니까? 난 꺾여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눈주리개가 서서 열리는데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 밑에 보니까 뚜껑이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라지 스몰 쫙 있는데요. 오? 이 집 대단히 위생관련 철저합니다. 제일 큰 뚜껑 아버지 화장실, 그 다음 뚜껑 어머니 화장실, 아들 딸 오 원더풀 나 누가 화장실까 고민했어요. 나 아버지 화장실 쓰기로 작정했어요. 아버지 화장실 뚜껑 덮였어요. 뚜껑 열었어요. 오 원더풀 조선 사람 깨끗해 천으로 덮어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나 고무줄 잘랐어요. 뚜껑 열었어요. 천 열었어요. 볼일 봤어요. 그 해에 그 집에 겨울 김장 다 버렸습니다. 자, 그 이 상규 교수님이 써놓으신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한국의 풍습도 한국의 문화도 한국의 정서적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 이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학교가 세워졌고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 교단 9,341개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앞날이 더 부흥되고 발전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단 교회수 성도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하루에 313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51명만 모이면 중간 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이 교회 저 교회 도움을 받아야 정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2,241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촌교회, 어촌교회가 3,08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교회가 4,60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단 교회 수 많은 것 같고 큰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5,000명 넘는 교회가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45개 교회입니다. 1,000명 넘는 교회 많은 줄 아십니까? 467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교회로서 더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313명씩 줄어드는 이때에 이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함께 전도하고 다시 예수 이름 증거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닫혀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죽으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아버지여 지난날 내가 고생한 것도 많았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들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쁘고 즐거움이 생겨지는 생명의 샘터처럼 은혜의 보금자리가 이 재단에서 그리고 이 모임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누웠던 갈대상자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테바라고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 여러분 133만 글자 정도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글자는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목회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감동을 본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누웠던 갈대상자 길어야 70cm입니다. 그 지푸라기에다 밑에 역청을 칠해서 얹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멱을 깎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노젓는 사람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길이가 약 132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안에 3층으로 되어있고 여러 개 층으로 되어있어 동물 사람 가득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은 여기도 선장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노젓는 삿대, 노젓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닫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깔맹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테바라고 해서 적은 교회도 완전한 구원, 많이 모이는 교회도 완전한 구원,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인간이 운행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회의하는 것 때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완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쓰는 말씀 998831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요거 복음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꼭 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998831. 무슨 뜻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네.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테마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기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함께 모이셨으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날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습니다. 만 7년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재미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여러분 기쁨의 일도 많은데 재미있는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학선생님께서 시험지를 거두어와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맞는 정답을 쓰든 틀린 오답을 쓰든 써야 되는데 답을 쓰는 빈칸에다가 전부 다 화이트 수정액을 가지고 다 받아놨습니다. 내가 수학선생 21년인데 이런 자식 처음 봤다. 이 자식 혼점내야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수정액 위에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긁어보세요. 이 선생님은 지난날 복권을 사서 긁어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손으로 동전을 꺼내가지고 긁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안에 글씨가 또 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근데 이 선생님이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선생님입니다. 나 이런 아이 처음 봤다.
근데 얘는 분명히 혼쭐내야 되는데 나는 신기하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학생이 끌려가면서 이제 죽었다. 요즘 학생들이 그걸 개박살이라고 그래요. 개박살 났구나. 선생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머리만 긁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너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닙니다. 뭐? 매일 교회가? 예,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교회가. 너 아버지 뭐해? 목사님인데요. 자식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창피하지. 지가 지은 죄가 있지. 부끄러워 써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기도하는 선생님에 달랐습니다. 어깨를 다친 마. 내가 수학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네 같은 놈 처음 봐. 네 같은 놈 신기해. 앞으로 너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어. 칭찬을 해주면서 용돈을 주고 콜라 사 먹고 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준 거예요. 얘가 여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막 썼습니다. 컴포트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곁으로 부른다. 왜? 너는 잘못되었고 부족하지만 내가 부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11절을 통해서 10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우리를 의로 삼아주시고 선택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로를 가슴에 안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세임을 얻은 우리들이 주께서 만드신 완전한 구원의 도성 성전에서 봉사하시다가 오늘 기름 부음 받으신 장로님들 이렇게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모두가 예배가 살아 역사하고 예배가 살아 한국교회가 살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 남은 여생인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